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버드 논문 발표를 맡은 백지윤입니다. 자연어처리팀 문희연, 조진욱, 황경진님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풀 어텐션의 한계를 리캡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빅버드 구조, 그리고 왜이 빅버드 구조가 성능을 개선시킬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실험 및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트랜스포머의 각 커리는 자기 자신의 키를 포함한 모든 주변의 키를 가해 내적 연산을 거칩니다. 후에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 주어서 각 커리가 어떠한 키와 제일 관련성이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밸류를 곱해 주어서 다 더하는 과정까지가 어텐션입니다. 각 커리와 모든 키와 내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 또는 n제곱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쿼드래틱한 연산에 대한 부담으로 문장 길이도 토큰 512개까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풀 어텐션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 곱하기 디멘션 차원 수까지 고려하면 512가 되지만 병렬적 연산이기 때문에 RNN 계열처럼 시퀀셜 오퍼레이션에는 n의 시간 복잡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쿼드래틱한 연산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이미 NLP의 판도를 뒤집은 매우 효율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인 연산을 줄이려는 어텐션 개선 관련 다양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빅버드도 이중 하나입니다. 이에 빅버드에서는 풀 어텐션의 장점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신 연산량을 스펄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리고 스펄스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풀 어텐션에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를 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문장 길이의 제한 자체를 받아들이고 대신 비슷한 컨텍스트 서브셋을 반복하여 학습시키는 방식인 스팸 버트 등등이 있습니다. 저도 관련하여서는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나 나중에 다른 분들이 발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쿼드래틱한 연산 자체를 스펄스하게 줄이는 방식이 연구되었는데 랜덤 어텐션을 적용하여 각 쿼리가 랜덤한 키만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윈도우 어텐션처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대체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각 쿼리가 각 양옆에 있는 키만 참고하도록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하여 일부 쿼리는 모든 키를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에서 모든 정보를 요약하여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태스크에서 최종 답을 뱉는 데 주로 이용되는 맨압 CLS 토큰을 글로벌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버드는 이 모든 방식을 혼합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다음은 빅버드 구조입니다. 원리는 기존 트랜스포머 어텐션과 동일하나 여기 수식에서 ni 부분은 인접한 토큰 간에만 연산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이므로 시그마에 있는 h는 헤드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스펄스하게 어텐션이 일어남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내적 연산이 일어나는 쿼리키를 그래프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후부터 빅버드에서 그래프 이론 관련된 내용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해당 문장이 있다고 하였을 때 스펄스 어텐션이므로 인접 행렬에서 모든 위치의 값들이 1은 아닙니다. 현재 인접한 위치만 1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스펄스 어텐션을 그래프로 보았을 때도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각 토큰 간 평균적 경로 길이가 짧아서 충분한 정보가 흐를 수 있어야 하고 비슷한 의미의 토큰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텍스트와 같은 연속적 특징을 지닌 데이터 타입을 고려해서 로컬리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일 간단한 그래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얼도스 레니 모델을 쓰더라도 조건 1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도스 레니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P는 해당 로드들이 평균적으로 P의 확률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선행 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얼도스 레니 모델에서 각 로드 페어의 최대 경로가 로그 n임을 증명한 두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얼도스 레니 인접 행렬에서 첫 번째 고유값과 두 번째 고유값과 유의미한 거리 차이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각 노드 간 정보가 빨리 전달됨을 증명한 다음에 두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은 이웃 토큰 간의 인접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웃 토큰 간의 인접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특정 노드와 이웃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공식을 오른쪽에 표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특정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를 알아보고 싶은 검은색 노드의 이웃들은 서로 하나도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분자가 0이 되어서 결국 값이 0이 됩니다. 얼도스 레니 그래프는 매우 랜덤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얼도스 레니 모델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스몰 월드 그래프라는 새로운 그래프를 제시하였습니다. 스몰 월드 그래프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은 각각 양방향으로 지정한 네이버 개수의 절반인 2분의 W씩 총 W개의 이웃을 가지는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를 만듭니다. 해당 링크에 코드도 같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10개의 노드와 4개의 이웃으로 선택하면 이런 식의 깔끔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랜덤네스를 추가합니다. numpy의 랜덤을 이용하는데, 인자 p가 0.2, 0.4에서 쭉 가서 1일 때까지 그래프의 변화입니다. p가 높을수록 numpy에서 나오는 랜덤 값도 p보다 작을 확률이 높으므로 랜덤네스가 더 많이 추가됩니다. 해당 스몰월드 그래프는 첫 번째 스텝에서 로컬리티를 충분히 반영하는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 2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혼합하면 빅버드가 나옵니다. 사실 빅버드의 윈도우 어텐션 부분이 스몰월드 그래프가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랜덤네스 추가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스텝 1의 윈도우 어텐션 구조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사실 랜덤과 윈도우만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베이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텐션도 같이 적용하였는데, 버트 ITC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일부 토큰을 글로벌 토큰으로 사용한 것이고, 빅버드 ETC의 경우에는 CLS 같은 추가적 토큰을 글로벌 토큰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다음으로 해당 스팔스 어텐션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부분입니다. 사실 본 논문의 빅버드 구조 자체는 롱포머 논문의 랜덤 어텐션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컨셉은 스팔스 어텐션도 풀 어텐션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증명했다는 데 있어서 그런지 논문 자체는 짧지만 어펜딕스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주장을 이런 정도의 근거로 증명하였구나 정도를 이해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중에 어펜딕스까지 나온 부분도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선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정리는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NN을 이용하면 어떠한 함수든 근사시킬 수 있다. 즉, 딥러닝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를 알려주는 근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튜브 협펜하임님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그래프가 있다고 하였을 때 간단한 NN만으로도 충분히 근사시킬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스타그래프를 포함하는 어텐션도 모두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터가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의 증명 방식이나 기호 자체가 사실 이 R 트랜스포머스 여기 뒤에 파란색으로 걸어둔 선행 논문에서 착안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하여서 선행 논문을 설명해 주신 유튜브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정리 1에 나온 FCD의 경우 퍼뮤테이션 이퀴발런트하고 범위가 무한대가 아닌 바운디드 된 펑션 스페이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T 기호의 상단에 표시된 H, M, Q 중 H는 헤드 개수, M은 헤드 크기, Q는 히든 레이어 디멘션을 의미합니다. T 기호 하단에 표시된 D는 스타그래프 S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D, F, G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 빼서 이제 오차를 의미하므로 정리 1을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떠한 H, M, Q를 가지는 스팔스 어텐션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스타그래프를 포함하는 트랜스포머의 경우 임의에 바운디드 된 함수 그까지 특정 엡실론 정도까지 근사시킬 수 있다가 됩니다. 정리 1을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FCD 펑션 스페이스를 피드포워드를 통해 피스와이즈한 상수함수로 쪼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것들을 델타 큐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스파스 어텐션을 통해 이 피스와이즈 컨스텐트 펑션이 컨텍스추얼 매핑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컨텍스추얼 매핑이랑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전의 선행 논문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해당하는 매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번 조건보다 2번 조건이 좀더덜 엄격한 편인데, 예를 들어 2번 조건의 경우 I'm a dog랑 I'm a cat의 경우 결국 엔트리가 다름으로 매핑도 다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선행 논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트랜스포머의 풀 어텐션에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벡터 요소가 순서가 바뀌면 다른 출력을 다 제각각 생성하는 퍼뮤테이션 이퀴발리언트한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보드의 경우 스파르스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스파르스 시프트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똑같이 스파르스 어텐션도 컨텍스추얼한 매핑한 특징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어펜딕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토큰도 추가하여서 풀 어텐션적인 요소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스파스 어텐션은 다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에 근사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FCD 값들을 델타 큐브로 근사시킬 수 있고 이 근사시킨 상수함수 조각들은 스파스 어텐션을 통해 컨텍스추얼 매핑이 가능하도록 근사시킬 수 있는데 스파스 어텐션 트랜스포머는 풀 어텐션 트랜스포머로 근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스타일 그래프를 포함하는 스파스 어텐션 메커니즘도 모두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터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파스 어텐션이 충분히 효과가 있음을 튜링 컴플리트니스를 통해 증명합니다. 튜링 컴플리트니스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간략하게나마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튜링 기계는 특수한 테이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재미있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옆에와 같다고 합니다. 튜링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if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특정 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의에 충분한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튜링 컴플릿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추상 기계는 튜링 기계와 동일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풀 어텐션을 사용한 트랜스포머가 튜링 컴플릿하다고 밝히는 선행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모디파이 트랜스포머도 튜링 컴플릿하다고 주장하고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펜딕스 B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입니다. 시간 복잡도 관련 내용도 어펜딕스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결국 워스트 케이스의 경우 스파스 어텐션이어서 n 제곱이 n으로 줄어듦에도 한 레이어당 디멘션의 세제곱의 연산량이 필요로 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n제곱을 줄이려다 보니 오히려 뒤에 곱해지는 숫자의 연산량이 엄청 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빅버드는 트랜스포머의 완전한 업그레이드 버전은 전혀 아니고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다음으로 실험 및 결과입니다. 먼저 NLP 실험의 경우 빅버드의 ITC, ETC 버전을 각각 만들고 사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훈련을 위해 4개의 표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빅버드의 장점인 문장 길이를 활용하여 문서 최대 길이는 512에서 4096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구체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QA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은 부분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A 테스트셋에 대한 미세 조정 결과 Natural Question, Hopper QA, 등등에서 로버타 롱포머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의 경우 버트와 마찬가지로 CLS 토큰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더긴 문서와 더 적은 수의 훈련 데이터셋이 있을 때 빅버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ummarization의 경우 인코더에만 스파스 어텐션을 적용하고 디코더는 원래 모델처럼 풀 어텐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정보는 위표와 같습니다. 길이가 짧은 문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소타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아 긴 문서, 짧은 문서에 모두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노믹스 관련 실험도 몇 가지 진행하였는데 매우 긴 1DNA를 문장 단위로 쪼개고 특정 부분에 마스킹을 뚫은 후 MLM 프리트레이닝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테이블 6의 경우 해당 센텐스가 DNA의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건데 매우 높은 F1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측 태스크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빅버드는 QA 클래시피케이션 등 다수의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하였고, 지노믹스 결과를 통해 향후 NLP 이외의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풀 어텐션의 대안은 아니지만, 빅버드 연구를 통해 이후 계속해서 풀 어텐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 연구들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